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사람이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바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진리에 어긋나는 불법을 행한다 해도 그들이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피로 사신 주를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을 결코 이단이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적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나가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부인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말씀처럼 그들과 변론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한두 번 훈계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만 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즉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영생이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참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참임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지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말씀했는데 아들을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고 결국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편에서만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그가 진정 주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해 나도 너를 안다고 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지만 대통령이 여러분 아나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사귐이 있다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너로 안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라고 해
취하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니 자녀라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하는 것이고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면하셔. 때로는 질병도 병도 사업의 어려움도 또 시험도 환난도 재앙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지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도 너를 안다 하시지요. 또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즉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즉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즉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도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풍성에 이렇게 전에 다녀보면 국내에도 풍성에 다녀보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죠. 근데 그게 분명히 내가 초청받았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전도사님,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게 문제예요. 즉 장로님이 내파, 뭐 권사님파, 목사파 해가지고 그마다 그냥 아니요 하고 장로님들이었고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졸고 이렇게 분쟁이 우리 교회인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참 부탁을 받았는데 설교하다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싸우고 분쟁하고 니파네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 더군다나 거룩한 성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아멘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여러분들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 살지 아니하면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군요. 즉 진리를 행치 않는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진리를 행치 않고 비진리를 행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함이군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즉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한 대로 빛 가운데 즉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만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도 알고 주님도 아는 사람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데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니까 죄사함 받았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은 내가 하나님 말씀 빛 가운데 살 때 예수의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지금 말씀대로 살 때 계명 지키고 말씀대로 살 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란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적질할 마음이 있으면 도적질 시기 질투 하면 시기 질투라는 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버리라고 했는데 난 판단 정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난 판단하고 정지하고 수군거리고 미워하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진리와 선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지요. 진정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말씀과 행함을 보고라도 주님을 믿을 것이고 믿는다면 그 음성을 들으며 따릅니다. 이러한 양들이 주님의 양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들을 향해 내가 내 양이다 나도 너를 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안다고 하심으로 서로 간에 참된 사귐이 있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안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일반적인 의미 외에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주시는 모든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든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면서도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늘날 첫사랑의 뜨거움과 열정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그 처음 행위가 사라짐으로 성장이 멈춰버리고 이것도 개척에서 창립해서 붕이 가는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죠. 개척하고 창립하고 1년 2년이 지나도 부흥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죠.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푸른 걸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참 성장하는 교회라 해도 그 처음 행위가 사라짐으로 성장이 멈춰버리고 심지어 이만큼 이루었다 하는 교만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며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교회들을 향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펼쳐 보이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 즉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 인한 회방과 여러 가지 핍박이나 환란을 당하게 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요. 설령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해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신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안에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 사상에 물들어버린 일부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깨우침이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거나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는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여 이단 사상에 물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며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여 이러한 이단 사상에 물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라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정확히 비추어 찔러 쪼개므로 결국 그들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설령 그들 중에서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이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말과 행위를 비추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났는지가 명백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는 말씀처럼 이단은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교회라는 형태도 갖추고 있지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핵심을 교묘히 변질시키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단의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분별하십니까? 이단은 결코 사람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이론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어 상대를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주장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 피 흘려 피값으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세 가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했지요.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바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알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즉 말씀인 하나님, 즉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온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의 도니까. 육신을 입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으니까.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으로 와야 하되 아담이 우선은 모두가 죄인이므로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에 주님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나시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태어나서도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짓지 않았다. 원죄 자범죄가 없으시고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즉 사람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이단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 제자들에게 하죠. 뭐 귀신을 쫓아서 우리가 못하게 금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금하지 말라고 하죠. 금하지 말라. 내 힘으로 하는 자는 금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를 제자들 따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이단을 분별한 가장 명확한 기준은 바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 즉 구원의 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십자가 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참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지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주님께서 그 보혈로서 사신 것이지요.
이처럼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이전에는 이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필요 없었지요. 그러나 성경에 이단이란 표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도 이단이란 표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며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구원자, 구세주가 아니에요. 구원할 자인 거예요. 구원할 자. 아직 십자가를 치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하지 않냐고 구원할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것도 이때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이 다 봐요. 베드로든 사도바울이든 사도바울은 우리 주를 많이 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썼죠. 강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주예요. 그런데 강조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많이 썼죠. 또 뭐 나사렛 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꼭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앞뒤를 보면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를 부인하는 것도 이때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시킨 후에야 자기들을 사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단도 등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또 신약에도 사복음서에는 이단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단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미혹하는 자다 뭐 귀신 눌렸다 바알세벌 집혔다 이렇게 해도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단이라는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이단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요. 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때 이단이라 표현한 것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가 자신들이 믿는 것과 다른 도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단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표현한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뜻이 있고 육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사전에 보면 이단을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라 정의하고 있는데 이건 육적인 표현이죠. 이 정의대로라면 사실 종교 간에는 자기가 믿는 종교 이외의 타 종교가 다 이단이지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불교나 힌두교, 회교 등이 다 이단이고 불교 입장에서는 기독교, 힌두교, 회교 등이 다 이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육적인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단의 정의는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이단에 대한 경우로서 만약 기독교 안에서 누군가를 이단이라 말하려면 반드시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사신 주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도 점점 더 늘어갑니다. 마치 자신이 구세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미혹에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요.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고생하는 것을 좋아 진리의 도를 해방하며 탐심으로 인해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끌어들여 자기들의 이익을 삼고다 하지요. 이 밖에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설령 진리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한다 해도 그것만을 가지고 그들을 무조건 이단이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안 행합니까? 온갖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러면 성경에 죄를 지으면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 신속히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책망하여 깨우쳐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설령 진리에 어긋나는 불법을 행한다 해도 그들이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피로 사신 주를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을 결코 이단이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아, 그럼 예수 맞고 구세주로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단이 아닌 겁니까? 이와 연관된 일들이 있죠. 즉 성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참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가 주인공이요 나오는 것이니까. 또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 구세주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해도 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참임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회 왜 다녀요? 밤에 가셔서 여러분 그냥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시면 되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우린 지옥 가지 않고 좋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인간 경작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다 부인하는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부인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를 꼭 구세주로 부인하지 않았다 해도 이단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당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교법사 가말리엘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했지요. 우리 제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반석에 서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러므로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살펴본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다시 보면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라 하여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바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짓이라 흔히 상대를 속이기 위해 하는 거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부인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즉 하나님과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를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단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이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말씀하지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 역시 자기들을 사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전반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러면 하나님의 속했나 안 속했나 영이 어떻게 안다고요? 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니까 하나님 즉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니까 그래서 사람으로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셔서 십자가 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자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시인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저 말씀이 육신을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시인하지요. 왜 오신 이유도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지. 그런 사람을 저 이단이라고 저 그러면 이단이라면 또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어둠에 속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권과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습니다. 즉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라면 적그리스도래. 그리스도가 아닌 반대 적이라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면 여호와 증인 예수를 시인합니까?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십자가 주셔 피 흘리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시면 시인합니까? 안 하죠. 그들 절대 안 합니다. 좀 여호와 하나님만 찾습니다. 진짜 알맹이 예수는 빼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빼버린다면 그런 걸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곧 삼위일체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며 진리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가지요. 자, 반면에 적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나가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처럼 성경에 근거하여 어떤 것이 이단이고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이며 적그리스도인지를 잘 분별해서 결코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에 물든 사람이라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여 이단과 변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말씀처럼 그들과 변론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한두 번 훈계하면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냥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아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멀리하라 말씀하지요.
그것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자칫 그들과 변론을 하다가 오히려 이단 사상에 물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어설프게 아는 말씀으로 그들과 변론해서는 안 되죠. 영적인 권세 가운데 말씀의 권세가 따르는 사람이 정확히 진리로 짚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 사상에 한번 물들게 되면 그만큼 깨닫고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들과 변론하게 되면 시간만 허비하게 되므로 그들과의 변론을 피하고 멀리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씀하시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원하셨지요. 발람의 사건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주의 신앙에 대한 경계이지만 그런 신앙의 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는 육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신앙 생활에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육의 속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사단의 사주를 받아 다른 사람들까지도 진리를 떠나도록 미혹하여 함께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만으로는 이단 사상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이러한 것을 조금씩 허용해 나갔을 때 그것이 결국은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켜서 이단 사상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해 엄히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당시에 진리를 변질시켜 사람들을 미혹해 갔던 대표적 사례인 니골라당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니골라당의 사상에 대해서는 앞서 계시록 강의를 통해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몸으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허황된 말로서 사람들을 미혹해 나갔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으로서 명백히 진리에 입에 대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짝하던 사람들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달콤한 미혹입니까? 유혹입니까?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니. 마음껏 죄 짓고 뭐 영은 깨끗하다. 육은 뭐 원래 죄를 태어났고 죄를 지어도 그거는 뭐 버려지는 것이고 영은 깨끗하니까 죄를 짓는 것은 육이 짓는 거지 영은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 아주 혹하고 빠져드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 정령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제시해 주어야 하지요. 또한 따르는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설령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 이 말입니다.
뭐 예지 예정에서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없는데도 그렇게 짝을 맞춰 하고 가리키는 데가 교단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단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일지라도 어찌하든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으로 가도록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회를 주셔서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시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도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 중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사람은 그래도 이기는 사람이 되어 주님을 알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에는 이단 사상에 빠져 정말 구원에 이르기 힘든 경우라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래도 마음이 선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어디에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전혀 모른 찾지도 아니한 또는 신을 찾는다고 해도 뭐 하나님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그들에게도 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수제자 베드로를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내십니까? 그들은 선한 이방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정에 구원이 이르게 하게 해서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를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 구원의 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왜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 선민도 아닌데도 왜 나아만 장군에게는 문둥병 치료받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문둥병자가 꼭 나아만 장군만 있는 게 많았는데도 한 사람도 치료받았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아만 장군, 그것도 다른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치료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너무 선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계집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장군인데도 계집종 하찮은 계집종에게도 또는 종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신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영원토록 그 신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일곱 교회 중에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본교회의 선교팀은 지금까지 회교 국가에도 힌두교 국가에도 또한 캐톨릭 국가에도 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또한 앞으로는 유대 교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때가 곧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차라리 기독교를 전혀 모르던 사람보다도 오히려 기독교를 안다 하지만 진리를 모르고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거나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힘들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교회들, 즉 진리를 왜곡하여 잘못된 기독교 사상이나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결코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함께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그러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과 많은 물질을 투자하여 복음을 전한다 해도
실제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느낌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영혼들에게 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하지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히 이루어가는 영적 장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